온기를 품은 섬진강은 광활한 땅에 봄을 실어나르고 그 덕분에 만개한 유채꽃은 광양에도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정말 유채밭이 끝이 없게 저기까지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꽃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 오늘 이 황홀한 기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섬진 강변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끔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느리게 걷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건 어떨까요?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고장, 전남 광양의 봄 기운을 만끽하며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가지의 성 대롱 대롱 매달리고 불밭에서 온 맨발로 뛰어놀았나 봐요. 따뜻한 남녘의 햇살은 오늘도 변함없이 온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백운산 자락, 광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났습니다. 백운산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키가 엄청 커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언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되는 기분을 가져볼까. 아, 너무 좋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죠? 네. 이 나무들은 수령이 60년 이상 된 나무죠. 자생식물들도 정말 많고요. 수령이 50년, 60년 이상인 삼나무, 삼백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으로 어우러진 숲길이에요. 하늘에 닿을 듯 높게 솟아오른 삼나무는요, 백운산의 자랑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이 숲길은 맨발로 걸어야 그 진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흙이요, 생각보다 푹신푹신해요. 맨발로 걷게 되면 네. 그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이 깨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 대체도 잘 됩니다. 네.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몸 안에 있는 염증도 완화됩니다. 네. 청명한 바람을 맞으면서 용단처럼 펼쳐진 그 숲길을 걷다 보면요. 조급했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푸른 숲을 바라보며 즐기는 조교근 일상의 피로를 푸는데 딱 제격입니다. 약간 살짝 얼어있던 이 발이 사르르 녹으면서 뭐랄까요? 그 따뜻해지면서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진쑥하고 당귀를 넣었어요. 아. 쑥은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해주고 네. 몸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네. 당귀는 지친 몸에 온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향긋한 매화차를 마시며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즐기는 시간. 이곳에서 광양의 봄을 느껴봅니다. 설레이는 봄이 반가운 것은요. 지금 이 부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조경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계세요. 뭐 하시는 거지? 아버님, 어머니!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모사리 끊고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올라와 보세요. 모사리요? 네, 바로 네. 올라갈게요. 경사가 꽤 돼 보이는데. 보면 네. 그 갈색 부분 사이로 그 파릇파릇 보이는 게 있어요. 그 고사리예요. 그 밟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고사리가 지금 이 수확하는 철인가요? 네, 고사리는 그 4월, 5월 두 달을 수확해요. 이게 온도에 민감한 게 돼서 30도가 넘어가면 빨리 갱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수확을 포기하는 거예요. 백운산 일대는 땅이 촉촉해서 고사리가 잘 자라는데요. 이런 날 또 제가 빠질 수가 없죠. 아니, 손처럼 이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것을 꺼내야 돼요. 이게 지금 아버님 원래 이렇게
비타민 있는 곳만 찾아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물바닥이 좋은데 경사진데만 고사리가 많이 있어요. 네. 아. 그 밟지 말고 이렇게 보면 자꾸 밟는구나. 아무데나 밟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밟은 발자국 있어요. 네네. 그걸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 돼요. 이런 데 네. 밟으면 올라오는 고사리들이 다 이렇게 다치니까. 네. 자꾸 밟아서 죄송해요, 아버님. 자세부터가 불안정한데. 네. 제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고사리는 비탈진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확이 더 힘들더라고요. 저기 서 있기도 힘들겠어요. 진짜 아기송 같죠? 고사리 잎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또 고사리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꽃다발 같게 일하시다가 보면 막 노래도 같이 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 와이프 노래 좀 듣고 싶어요. 근데 40년 동안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40년 동안 한번 불러볼까요? 아, 좋죠. 해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버님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춤을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고개로 넘어간다. 오, 좋다. 수확하는 것부터 삶는 것까지 정말 부부의 손길이 안 닿는 과정이 없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은 지도 어느덧 10년째라고 하십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답니다. 아버님, 이렇게 손길이 안 닿는 게 없네요.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네, 옛날에는 산에 다니면서 뭐 하나씩 두 개씩 끊어가지고 네. 그거 모아서 이제 삶아가지고 엄마가 반찬해 주는 거 그런 거 먹었죠. 맞아요. 애들 젊은 사람들은 고사리 안 먹잖아요. 더 잘 먹는네요, 어머니. 다시 하세요. 힘든 순간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부부. 무한한 생명력이 깃든 이곳에서 부부는 행복한 꿈의 한 조각을 펼쳐봅니다. 고사리가 상당히 생명력이 그 우리 뭐 이렇게 아주 그 공룡시대부터 있었던 고사리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네. 살면 되죠. 네. 재밌게 일하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고사리 농사 지어가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삽시다. 지금처럼.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들이 있기에 산골의 봄은 더 특별합니다. 이번에는요, 도심으로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작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광양 도심 한복판에 영국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뭐라고 했죠? 사면을에서 네. 다 감상할 수 있는 걸로는 네, 맞아요. 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줄리아 오피의 작품인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네. 이목을 끌 수 있는 작품입니다. 광양역. 플랫폼이었고요. 네, 네, 네. 이제 그동안 공터로 있다가 네. 저희 전남 도리미술관이 이번 3월 22일 날 개관을 하면서 네. 이제 새롭게 플랫폼이 아닌 미술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전남 도리미술관은 장장 5년의 기다림과 그 준비 끝에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13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작품들로 그것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작품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뭘로 그리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유화?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블록으로? 이 작가님은 원래 이제 전통의 산수화 같은 작품을 차용해가지고 이런 이제 레고 블록이나 아니면 실리콘, 네. 뭐 크리스탈 비즈 같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님이십니다. 네. 산수화를요? 네. 고전 관념을 깬 작품들의 향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상추밭에? 어머, 상추밭에 이렇게 창의력이 전라도에 그 미술관이 진짜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전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옛 광양역의 창고였던 이곳은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고 이경모 작가의 사진이 전시 중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던 창고였나요? 네, 여기는 1967년도에 네. 관악역이 생겼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관악역의 부속 건물인 창고로 쓰였던, 물류창고로 네. 쓰였던 곳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네. 네. 우리 관악이 이동지 때 어르신의 환갑잔치가 지금 있는 날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습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모습이 네. 저희 가족도 네. 딸이 6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중학교로 올라갔더니 네.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집에서 저렇게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환갑잔치 할 때 네. 친구들이 왔는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을 다 가라고 했어요. 아, 네.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광양의 멋을 느꼈다면 이젠 맛을 즐길 차례입니다. 광양의 1등 별미죠. 광양 불고기 거리를 찾았는데요. 많은 가게 중에서도 이 집은 유독 더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봤는데요. 이곳이 네. 또 불고기, 광양 불고기 보존으로 굉장히 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 보존의 엽서가 광양의 광양 불고기만 전문을 하는 집이 몇 군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상가들이 어울려서 저 보존을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 백운산이라고 네. 거기서 이제 참숯을 만들어서 아~ 그래서 이 관영 불고기를 거기 참숯에 구워 먹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서울과 언양 불고기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불고기를 꼽히는 광양 불고기는요. 주문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양념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놓지 않고.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광양 불고기의 영롱한 자태를 좀 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불고기는 다 익혀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네. 조금 덜 익혀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게 빨간 핏기만 없어도 드시면 네. 됩니다. 그때가 아, 제일 맛있습니다. 파절이랑 같이 드시면 더 담백한 맛을 느끼고. 뭐 먼저 집는 네. 사람이 인자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맛일지 무척 궁금한데. 살짝 익혀서. 익던 말던 그냥.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정말 최고였습니다. 재워 놓는 것보다 이 두 가지의 맛이 훨씬 더 상쟁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럼 이번에 이 맛있는 고기를 명이나물에 또 싸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좋네요. 이 광양 불고기가 천하 일미 마적 화로라고 하잖아요. 네네. 딱 그 말에 들어맞는 맛입니다. 아, 그리고 이 김치국은요. 단골들만 안다는 이 집의 별미입니다. 광양 불고기와 채소를 넣고 푹 끓여주는 것이 바로 김치국이 완성됩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에 숯불 향이 더해져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고기를 김치국에. 이 김치국의 시원한 맛이 제 여기까지 쓱 내려가고 있어요. 되게 담백하죠? 네. 배부르게 천천히 마음이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구경 많이 하고 돌아가시기 네. 바랍니다. 광양의 깊고 진한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날이 저물면 광양의 밤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찬란하고 황홀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오색 찬란한 불빛이 저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광양은 낮이건 밤이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살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 오색 찬란한 불빛을 닮은 무지개가 우리들 마음에도 곧 떠오르겠죠? 봄날의 정취가 깊은 울림을 주는 고장,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곳은 전라남도 광양시입니다.